경제 톡톡톡입니다. 다음 달부터 받는 연봉만큼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앞두고 대출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한 주 만에 신용대출이 3조 원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신용대출도 한 조가 줄었다고 해서 일단 빌리고 보자 이런 식으로 서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 안 되면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뚫어서 해봐야죠.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정부는 대출 중단이 시장 전반에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가을 결혼 시즌이 다가오면서 예비 부부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는데요. 예식을 취소하거나 미루고 싶어도 위약금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된 지난달부터 예식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매달 500건 이상 접수됐는데요. 지난해 공정위가 예식장 표준 약관 변경을 통해 위약금 없이 결혼식 날짜를 연기하도록 했지만 단순 권고로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예비 부부들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법적 효력이나 신혼부부들이 직접적으로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없고요.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면 1억 원이 넘는 나라빚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국가 채무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한국경제연구원은 2014년에서 2019년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1인당 국가 채무는 2038년 1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